나는 왜 운동을 하는데 살이 안 빠질까? 못하면 살이 더 찝니다. 운동을 안 하면 정말 손해인 이유가 세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살이 잘 안 빠져요. 단호 언니 최근 반말 문답 영상에서 운동한다고 살 안 빠져 많이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너무 허무해졌어요. 운동으로는 정말 살 못 빼나요?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새해 목표에 운동해서 살 빼기 이런 거 하나쯤 갖고 계실 텐데요. 운동으로 살을 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한 기대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잖아요. 운동 좀 해보고 살이 빨리 안 빠지는 것 같으면 포기하게 되고 재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매번 도돌이뼈처럼 이렇게 또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이걸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운동으로 살을 뺄 수 있다라는 기대를 와장창 깨트리면서 동시에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운동을 정말 하고 싶게 올해는 진짜로 운동에 대한 다른 기대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운동을 접근할 수 있게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운동으로는 정말 살을 못 뺄까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어트는 결국 식단의 80, 운동이 20이다. 식단 관리 안 하고 운동만 하면 건강한 돼지가 된다. 맞아요. 사실 운동으로 살을 뺀다는 거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내가 식습관을 바꾸려는 노력 없이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많이 먹으면서 운동으로만은 살 뺄 거야 라고 한다면 운동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고 또 그 운동을 꾸준히 오래 해야지 결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운동량을 유지하지 못하면 살이 더 찝니다. 되게 쉬운 예로 운동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조금 살이 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현역 시절에 굉장히 많은 운동량에 비해서 은퇴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운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식습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은 결국 운동량이 일정하면 거기에 적응을 해서 그 이상 더 살을 빼고 싶으면 운동량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운동량을 계속 늘려가면서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무심결에 집어먹는 쿠키 한 조각 이런 거 그냥 안 먹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식습관 성형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실 답은 나왔죠? 나는 왜 운동을 하는데 살이 안 빠질까? 살이 빠질 만큼 충분히 운동을 하지 않아서다. 나 예전에는 운동해서 살 뺐는데 그때는 아마도 운동을 하나도 안 하다가 운동을 하니까 살이 빠졌던 거고 지금은 몸이 그 운동량에 적응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회의감이 들 거예요. 그럼 식단만 하면 되지 굳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운동을 해야 되나?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여러분 눈앞에 알약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알약이 앞으로 나이가 들어도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활력 있게 유지시켜주고 피부도 좋아지고 머릿결도 좋아지고 꿀잠도 잘 수 있고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공부도 더 잘하고 일도 더 잘하고 집중하게 해주고 자존감도 높아 지면서 수명도 길어지고 암에 걸릴 확률도 낮춰주는 그런 알약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당연히 무조건 먹어야죠. 전 재산 다 털어서라도 먹어야죠. 그게 바로 운동이에요.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운동을 안 하면 정말 손해인 이유 딱 세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운동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는 거에서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는 게 된다. 왜 주변에 보면 몸 여기저기 한 군데씩은 아프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원인 모르는 두통을 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유 없이 피곤하다, 피곤해 피곤해를 달고 사시는 분들 병원에 가도 뭐 잘못된 게 없대. 그런데 뭔가 삶의 질이 되게 낮은 느낌이야. 그러면 이건 운동 부족일 수 있어요. 두통이 생기는 것도 목이나 어깨나 딱딱하고 경직돼 있고 순환이 좋지 않아서 두통으로 발현이 되는 건데 이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 두통약만 달고 산다고 해서 이게 절대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바닥에 누워서 숨만 쉴 때 몸에 어디에도 거슬리지 않고 아프지 않은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인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어딘가 아주 미세한 통증이라도 몸이 아프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내가 더 행복하게 더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1분 1초를 아 머리 아파 뒷골 당겨 이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 가는 비행기 12시간 정도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좁은 저가형 비행기 이코노미석에 앉아가지고 불편하게 타고 가는 거랑 두 다리 쫙 뻗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 이 평생의 삶의 질 전반이 이코노미석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되는 건데 이걸 안 하면 정말 손해겠죠. 10대, 20대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공감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3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아 무슨 말인지 너무 공감되실 거예요. 근데 또 요즘에는 좌식 생활 많이 하면서 10대, 20대 분들이 또 만성적인 통증 달고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면 사실 젊으면 젊을수록 내 인생에서 남은 운동을 할 수
살아있는 날은 더 많이 남은 거고, 오히려 어렸을 때 아프고 몸 여기저기 비빌대고 이러던 사람들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그 운동에 대한 이자는 복리처럼 쌓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내 또래들이 다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할 때 내가 오히려 더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오늘이 바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그날입니다. 두 번째, 운동을 진짜 꼭 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 체력 때문인데요. 이 체력은 인생 전반의 모든 긍정적인 감정이나 퍼포먼스의 가장 기반이 돼요. 성공한 사람들,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강한 게 자제력, 의지력이라고 하잖아요. 내 삶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힘, 이 자제력이 있어야 우리가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일을 공부 잘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더 배려할 수도 있고, 이타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의지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체력이라는 거죠. 결국 이 체력이 고갈됐을 때 의지력도 낮아지고, 의지력이 낮아지면 모든 상황에서 우린 조금 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쉽게 화를 내고, 더 쉽게 슬퍼지고, 같은 고통인데도 조금 더 크게 느끼게 되고, 당연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몸이 피곤할 때는 하고 싶은 게 없어지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국 의지력은 체력에서 나온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김이나 작사가님이 영감이 코어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작사를 하려면 결국 뇌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창의력이 막 발현이 돼야 되는데,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체력이 좋으니까 이거를 감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감이 아니라 체력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시도하고 창의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었던 건 결국 체력이 받쳐줬어야 되는 거다. 저는 이 말에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수많은 논문들이 이 이야기를 뒷받침을 하고 있죠. 운동을 하면 혈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심장에서 온몸 구석구석 끝까지 혈액을 빠르게 보내주게 되는데, 뇌도 혈류량이 많아지고 하면서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을 더 쫀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 사고판단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학습능력, 기억력, 창의력, 집중력, 이런 전반적인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학술 연구 결과는 정말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나는 지금 뇌의 퍼포먼스나 체력이나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살을 빼고 싶어, 만약에 운동에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식단에 올인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요, 운동은 결국 돌고 돌아서 식단 관리도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은요, 단기적으로는 입맛도 돌고 막 식욕도 이제 좋아져서 더 많이 먹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운동을 하는 게 식단에 대한 자제력을 키우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과식을 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 땡기는 거는 맵고 짜고 자극적이고 달고 이런 즉각적으로 내 뇌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 주로 많이 땡겨요. 근데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방법은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방법인 게, 결국 음식을 많이 먹어서 얻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또 풀기 위해서 다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의 굴레가 반복이 될 텐데, 이 굴레를 완전히 끊어줄 순 없어 좀 덜 과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운동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운동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운동은 신체에 주는 스트레스가 맞고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인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이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자체가 좋아져서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에는 무뎌지게 돼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무뎌진다는 거는 자제력도 조금 더 좋아진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식단 관리를 할 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떠세요? 이제 머릿속에 있었던 운동 이꼴 살 빼기라는 공식이 깨졌나요? 진짜 와장창 깨졌으면 좋겠고, 우리 올해는 진짜 이 공식을 한번 과감하게 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운동에 대한 관점, 내 사전의 운동이라는 정의를 좀 다르게 써보면서 내 몸과 마음을 더 퀄리티 있게 더 잘 살게 해주는 운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운동으로 살 빼기 힘드니까 그냥 운동하지 말고 식단에만 올인하자?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오늘은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기에 가장 젊은 나이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운동을 하자는 거죠. 운동은 결국 뭐 10년, 20년, 30년 후까지 생각하면서 하는 투자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10년 넘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번 돈을 썼던 소비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소비이자 동시에 가장 만족스러운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운동에 돈 쓴 거예요. 지금 저는 단호핏을 정기구독을 유료로 하고 있으면서도 주 1회는 꼭 전문가 선생님한테 개인
개인 레슨도 받고 있고 요가 레슨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받고 있어요. 이게 제가 돈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라 월급이 한 150만 원이었었던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운동에 투자하는 건 아끼지 않고 있거든요. 운동에다가 쓰는 돈은 가장 인생에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데다가 쓰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가가 됐든 필라테스가 됐든 테니스, 골프, 등산 다 좋고 여유가 조금 된다면 PT를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리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처방받고 싶다면 다노핏 다노핏도 추천을 드려요. 2022년에는 운동에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돈 아끼지 않고 내 몸에 투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단호하게